있어요.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주목을 중간에 약간 비명 지르는 것 같은 그치지마!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약간 왼손잡이야.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 왜 그랬어? 약간 심지어 그때는 왜 그랬냐?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한 보컬리스트가 아닌 거예요. 제 노래만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고 이러니까 가창력이 안 되니까 밑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봐 이런 것도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. 나를 봐 내가 집에 오는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김동률 씨랑 같이 한 노래들은 그게 극단적이에요. 충신과 간신. 그 부분 한번 해보세요. 거기 다 있는데. 김동률이 저 머렸었지. 제가 뒤에서 제 머렸었지. 제가 하면서도 아 이거는 너무하다. 아니 정말 아주 허무맹랑한 청년이에요.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.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. 이게 요즘 거고 옛날 거. 해주면 때론 세상이 해주면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마치 나의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마.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. 난 왼손잡이야 난 왼손잡이야. 눈썹하고 이렇게 곁에 부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뭡니까? 작작 뭐 왼손잡이 고뇌를 담은 겁니까? 아니면 이 사회에 어떤 불만 있는 가사였습니까? 저는 오른손잡이에요. 네. 사실은 근데 왼손잡이가 그 소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성소수자들이 우리를 그냥 왼손잡이 정도로 대접해주면 안 되겠냐.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든 종류의 좀 소수자들을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네. 다른 거다. 다른 좀 홍성진 씨가 왔어야 되네. 이 얘기할 때 홍성진 씨가 또 갑자기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. 그거 다 작사 작곡. 네. 자작곡. 근데 반항적인 가사도 좀 많아요, 그죠? 우리 이제 네, 패닉 때 특히 좀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기존에 없던 가사를 좀 쓰고 싶었던 게 많아서 아예 약간 저항적인 풍자한 그런 노래를 그런 곡들이 다 금지곡이 된 거예요? 그때 앨범에 한 10곡 들어갔는데 두 곡만 방송했어요. 그럼 뭐 제목이 혀 혀 뭐 이런 곡들 뭐 벌레 이런 곡들이 있고요. 아, 혀 벌레 네. 그거는 나름 그 당시 언론의 횡포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핥고 빨다가 한 번에 뱉어버리겠어. 이런 그 낼름거리는 네. 그 뿔의 의미는 뭡니까? 아, 그러니까 좀 남들하고 좀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좀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 같은 컴플렉스. 뭐 그곳을 컴플렉스를 뿔로 이제 이렇게 네. 의미를 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. 네.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간지러워서 뒤통수 근처를 만져보니 뿔이 하나 도달았네. 근심찬 얼굴로 주위에 알리려다가 이상한 눈으로 놀려댈 걸 뻔히 알고 관뒀네.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뿔은 자라나 어느새 벌써 엄지손가락 닮을 만큼 굵어졌네. 손톱이 길듯 수염이 길듯 영영 자랄까 불안한 맘에 잠을 못 자니 머리마저 빠져가네. 이쯤은 뭐 어때 모자를 쓰면 되지 뭐 직장의 동료들 한마디씩 커모자 한번 어울리네. 어쩐지 요즘엔 사는 게 짜릿짜릿해 나만이 간직한 비밀이란 이렇게나 즐거워. 나의 예쁜 좋네요. 평범하고 반듯하고 이런 건 싫은가 봐요. 뭐 뿔이 나고 뭐 해꼬지하고 혀를 내고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좀 요즘에도 그런 가사도 쓰긴 쓰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죠. 더 평이한 말로 아하. 누구나 쓰는 말인데 네네. 그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걸
그게 더 이제 더 많은 그 내공이